아, 이거 그때 우리 잡지에서 본 그 쇼파 맞는 거지? 어, 그거 맞아. 이쁘지? 잠깐 확인 좀 할라. 갈까? 여기요? 여기에 있었어요? 네. 팔렸나 봐요. 그런가 봐요. 아, 왜 이렇게 끈적거리나? 찜찜하게. 아이, 짜세 떨어지네. 누나, 여긴 보람이 없네요. 이 차로 치맥하러 가시죠. 예? 예? 아, 저거 저 가게에서 가져온 잡동사니 같은 건데 뭐 있잖아, 커피포트니 뭐 그런 가정용품 같은 거, 그 팔만한 거 좀 구겨 넣어놨어. 아, 나 오빠 차 안, 지방 아는 길이지. 아, 무슨 소리야. 아, 장난치지 마. 왜 그러노? 알았어. 일단은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할게. 누구? 소영 씨? 무슨 일 있어? 아니 그 은결이랑 지금 곱창 먹고 있다 그래서 이따 볼 수 있냐고. 곱창 맛있겠네. 나 곱창 좋아하는데. 목말라. 어디 뭐 휴게소 같은 데 없나? 글쎄, 휴게소는 모르겠고 여기 편의점이 어디 있으려나? 모르겠네. 뭐 마시고 싶지 않아? 아, 나는 괜찮아. 그, 아, 나 일단 그 카페인, 그 물이랑 커피랑 그 다음에 과자랑 뭐 찐빵 같은 거 먹으면서 갈까?
많이 기다렸지. 음악 들을래? 어? 이 음악 우리 처음 만난 날 나온 음악이 너 기억 안 나? 그때 그 택시기사한테 네가 볼륨 좀 줄여달라 해가지고 아이 또 화 안 풀린 거야? 아휴 나 진짜 그 바람 피고 막 그런 거 아니야. 알잖아. 내가 너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. 어? 왜 그래? 몰랐잖아. 아 미안해. 네가 대답이 없어서 내가. 생각지만 하느라고 정신 없었어 지금.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? 우리 서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. 안 돼 나. 오늘 머리가 좀 아프네. 집에 가서 그냥 오늘은 쉴게. 나중에 얘기하자. 이거 사왔는데 이거는 안 먹어? 손 왜 그래? 피나잖아. 그러네. 왜 이러지? 아, 이게 잠깐만. 병원 가야겠다. 아니야, 아니야. 나 병원 안 가도 돼. 이거 그냥 집에 가서 소독약 바르고 그 반창고만 붙이면은 금방 나. 아까 넘어지면서 긁혔나 보네. 아 맞다. 이거 핸드폰 네 거 맞지요? 아까 밖에 떨어져 있더라고. 정윤이랑 통화했더라. 야, 넌 내가 그렇게 못 믿었구나. 전화기는 꺼놓을게. 차는 왜 세웠는데? 은진아 봤니? 뭘 봐? 소파 위에 있는 거 봤어?